카메라 CCTV에 찍힌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남자는 특이한 모습으로 맥주를 꺼내는데요. 새로운 매트릭스 세계에 와 있는 걸까요? 키아누 리브스인가요? 엘리베이터에서 이러면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해골을 바로 돌린 채 여성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소름 끼치는 어떤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얼마나 급했길래. 옷이다 마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남자는 태연하게 옷을 갈아입고 경찰을 따돌렸습니다. 여성은 아빠에게 도서관에 간다고 하며 집을 나섰는데요. 오징어가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큰 장식물을 도대체 어떻게 차로 가져가려고요? 경찰은 뛰지 않고도 범인을 잡을 수 있습니다. 도둑이 멍청한 걸까요? 캘리포니아에 산다면 집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강아지는 오래간만에 산책에 상당히 흥분했습니다. 집에 기둥이 날아가 버릴 만큼요. 직원은 일진이 좋지 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여성에게 게임의 규칙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성은 해바라기 씨를 먹는 동안에 돈이 떨어진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가방을 등에 걸어두면 안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것은 친구를 사귀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모처럼 면발을 한 입 떼는 순간 여기 매너 좋은 곰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의 말을 알아들은 no. 것일까요? No. Go away. Go away. No. Okay. Go away. 고유가 시대의 기름을 아끼기 위해 배달원은 오토바이를 들고 전철을 탔습니다. 고양이는 오늘 비싼 캣타워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아내가 이 CCTV를 본다면 그는 죽을 것입니다. 도대체 차단바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전혀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천장에서 웬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여긴 경찰서인데요.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뒤차를 친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트렁크를 자세히 보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직장의 CCTV 영상입니다. 무슨 일인지 직원들이 다들 의자에 올라가 있는데요. 여기 문을 훔치는 사람이 가정용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철제 문 하나 얼마 정도 하나요? 남자는 제일 소중한 아내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슈퍼맨이 되었습니다. 역시 엄마는 강합니다.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아시는 분 손!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